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시장 반등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크게 주목받는 주도 업종은 아니지만 하락장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개선 중인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본다면 미국 9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상승함으로써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는데 이에 과거 대비 높아진 금리 수준과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강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연준의 추가적 금리 인상을 고려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5%를 수차례 돌파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2400선이 힘없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800선 아래로 추락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확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 고금리라는 악재까지 추가된 영향인데 이러한 주변 여건 상황 하에서 외국인은 10월 이후 코스피에서 9천억 원 순매도, 코스닥에서도 4,700억 원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은 반등으로 이끌 수 있는 요인들은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든지 이팔 전쟁이 휴전에 들어가든지 또는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발표돼야 할 것인데 이번 주 미국 연준이 선언한 핵심 PCE 물가 지수에서 예상치인 3.7% 증가 정도만 나오더라도 최근 3개월 연속 점진적인 감소세가 확인되면서 시장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올 경우에도 시장의 반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11월 초순에 있는 미국 FOMC와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고용지표를 통해 연말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확인될 것인데 지난 신규 고용이 과대 계상되었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시장 반등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 투자 전략은 시장이 이미 급한 반대매매 물량을 소화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매도 압박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매도보다는 관망 또는 저점 매수 구간을 활용하시고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상대적으로 큰 코스닥 종목이 반등폭이 더 클 수 있지만 실적 가시성이라든지 배당 그리고 연말 대주주 회피성 물량을 고려할 경우 보유 관점으로의 매수는 아직은 좀 더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유 관점의 매수는 코스피 종목 중에서 실적과 수급을 고려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좋은데 비록 반도체 업종처럼 주도 업종은 아니지만 최근 외국인 수급 개선이 눈에 띄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약세장 속에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심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개의 종목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363억 원 순매수에서 순매수 상위 10위권 내에 위치한 종목으로 최근 11일 연속 순매수 중에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투자 포인트는 그동안 주가와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중국 매출 비중이 낮아지고 미국, 일본,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새로운 지역에서의 매출 확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해 말 35%에 달했던 중국 매출 비중은 올해 상반기 27%로 낮아졌고 중국의 지역 매출 성장은 40%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 미국 소비 시즌이 시작되는데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작용할 수 있고 이에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판매가 증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에도 중저가 브랜드 라네즈를 앞서서 미국의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역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 바켓입니다. 두산 바켓은 최근 한 달간 외국인 443억 원 순매수에서 외국인 순매수 탑 9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최근 한 달간 약 20% 하락했는데 업황,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고 두산 바켓이 연초부터 안내했던 프로모션 비용 재개로 인한 하반기 수익성 악화 우려감도 주가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성장은 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현재와 같은 좋은 실적은 최소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딜러망이 2019년 574개에서 작년 823개로 증가했고
올해 900회가까이 증가하면서 북미 딜러물 확대에 따른 컴팩트 시장 지배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밸리에이션 수준이 PER 5배 미만으로 북미 경쟁 업체 대비 50%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어 저평가에 따른 단기 반응이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도 있어서 투자 목표 수익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잡고 접근하는 것이 유효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과 두산 바켓 두 종목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